자, 그럼 이제 박수원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주택으로 현대산업개발 살짝 마이너스 보셨는데도 또 주택사업 확대 수혜주를 또 들어가시네요. 이런 거좀 다른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는 종목인가봐요. 네, 맞습니다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예. 인선 ENT입니다. 인선 ENT. 네, 인선 ENT라는 회사인데 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동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또 처리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두 회사를 인수했는데 뭐 보게 되면 이제 영산업 환경이라는 이제 폐기물 소각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고요. 자, 그리고 파주 비엔알이라는 또 건설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. 이렇듯이 지금 현재 몸집을 부풀려 나가고 있는데 동사의 최대 주주가 IS 동서예요.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 같은 경우 우리가 토목공사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, 그 주택 사업을 통해서 동사 또 시너지 효과를 좀볼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전기차 쪽입니다. 전기차 쪽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사이클 사업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동사가.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차라는 게뭐 배터리라는 게 영원히 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쓸수 있는 없기 때문에 뭐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오래된 건전지처럼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. 또그 리사이클 사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그 부분에서 동사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선 ENT 오늘 뭐 주가는 뭐 양호하게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일단 뭐 목표 가격은 14,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14,500원 좀 제시하고,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,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. 시초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인선 ENT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